안녕하세요. 허차밍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차밍입니다. 허차밍입니다.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5월 동안 요즘 내가 이거 너무 많이 사먹는 것 같은데 싶었던 물건들과 이거는 내가 샀는데 진짜 괜찮다. 추천해주고 싶다 이런 짜잘한 물건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되게 정말 짜잘해요. 연관성도 없어. 진짜 자주 사먹는 거 토레타를 정말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포카리 스웨트를 조금 자주 사먹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토레타로 좀 갈아탔어요. 그 효리네 민박 프로그램에 자꾸 이게 뒤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거 뭔데 자꾸 PPL을 저렇게 때리냐고. 저거 뭐야? 막 이랬는데. 아, 뭐야, 뭐야. 너 이거네? 하고 먹어보고 나서. 아! 딱 먹으면 조금 부족한 듯한 단맛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좋아요. 이게 뭐 과채에서 추출한 단맛으로 단맛을 냈다. 그래서 당근, 양배추, 케일, 혼합, 과채즙, 청진, 농축액 이 들어있습니다. 그거랑 백보도 과즙 뭐 어쩌고저쩌고 소금도 조금 들어있어서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포카리랑 끝맛이 더 좋다고 해야 되나? 개운하고 맛있습니다. 안 드셔보셨으면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S25에서 크다란 사이즈를 2,6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지금 세일에서 2,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2,600원입니다. 토레타 짠! 컵라면에 잘 익는 반숙 달걀이라고 나온 달걀인데요. 이게 온천 달걀, 그러니까 온센타마고라고 하는 그 일식의 규동 같은 데 얹어먹는 그런 계란 있잖아요. 이렇게 딱 깨면은 뭔가 흐물흐물하고 덩어리가 살짝 익은 듯하지만 툭 치면 깨질 것 같고 그런 부드러운 식감의 그 계란 딱 그거예요. 노른자가 약간 단단한 느낌이긴 한데 확실히 뭔가 확 부드럽게 녹는? 원래는 이거를 컵라면을 익히면서 같이 익히면 흰자가 단단해지면서 적당하게 익습니다 로 만든 건데 저는 그냥 온센타마고처럼 파스타에도 얹어먹고 밥에 명란젓이랑 이거 하나랑 참기름 살짝 해서 밥 비벼 먹어도 너무 맛있었고 라면에 넣어 먹어도 맛있었고 정말 다 맛있었어요. 저 미역국에도 넣어 먹었는데 그래도 맛있었어요. 조금 음식이 짜게 된 것 같다 싶을 때 이거 하나 딱 깨 넣어주면 부드럽게 맛을 풍미를 돋궈주면서 감싸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는 900원입니다. 그래서 저 요즘 편의점 갈 때 이게 있으면 일단 사놔요. 일단 내 냉장고에 저장. 냉장고에 저장. 그리고 이거는 테라라는 감자칩인데 비싸요. 이게 별로 많이 들어있지도 않은데 2,000원이나 해요. 이게 오리지널이 있고 파란 색깔이 나는 감자칩이 또 있었는데 감자칩은 뭔가 감자 식감이 퍼석퍼석하다고 해야 되나? 조금 부스러지는 느낌? 그냥 그렇구나. 약간 나무 껍질 먹는 것 같네. 오리지널을 먹어보니까 그냥 한 가지로 구성이 된 게 아니고 파스닙 4호, 스위트 포테이토 6화, 바타타라는 뿌리채소 모음 같은 느낌의 뿌리칩입니다. 짭쫄하고 얄크름하고 맛있어. 말린 것 같은 식감이에요. 바삭바삭보다 휴게소에서 파는 고구마 스틱 같은 그 딱 것 같은 그 식감? 그 식감에 플러스 소금 맛. 뭔가 각각의 맛이 살아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 즐거워. 요즘 자주 먹는 거는 끝이 났고 제가 5월 동안 구매를 했는데 이거 조금 괜찮다. 집에 하나쯤 갖춰놓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물건들을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CNDL이라는 고수이? 패브릭 미스트예요. 자기 전에 이불에 싹 뿌려놓고 쏙 들어가는 느낌? 아니면 뭐 소파라거나 그런 데 촉촉촉 뿌려주거나 옷장 같은 데 살짝 뿌리거나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향이...
이게 라일락 향이에요. 저는 요즘에 라일락 나무 아래를 지나갈 때 나는 그 라일락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 향이 그 엄청 좁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좀 지나가다가 보이는 좀 조그만 꽃집 같은 데 들어가면 약간 습하면서 촉촉한 풀이랑 그 뭔가 꽃향이 진하게 확 올 때 그 냄새가 나요. 엄청 좋아요. 정말 나는 이 냄새를 모두가 한 번쯤 맡아봤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이 CNDL이라는 데가 사이트가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저는 트위터에서 이거 내가 딱 좋아할 것 같은 향인데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지금 영상 찍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5월 31일까지 쉬시고 뭐 사이트를 오픈을 하시던지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네요. 일단은 CNDL을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를 해놓으시고 나중에 구매를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랑 좀 향 취향이 비슷한 분들이라면 아마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은 15,500원. 이건 진짜 별거 아닌데 메소드 핸드워시 2,900원짜리입니다. 저는 이제 집에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핸드워시를 준비를 해놓거든요. 근데 이 메소드 걸 좀 자주 갖다 놨었어요. 근데 올리브영에서 자주 구매를 하다 보니까 맨날 노란색이나 빨간색 같은 거를 많이 갖다 놨었는데 이게 정말 바지를 이렇게 내가 한 움큼 뜯었다가 놓은 그 냄새가 손에서 나요. 진짜 와우, 신선해. 막 싱싱한 냄새가 나요 진짜. 그리고 일단은 이게 투명하니까 뭐 노란색이라거나 빨간색이면은 좀 화장실에 놨을 때 딱 튀니까 인테리어적으로 주슴? 그렇겠지만 투명하니까 보기에도 제일 무난하고 좋더라고요. 한 3, 4개를 한 번에 구매를 했지만 그거 다 쓰고 나면 바질만 아마 질릴 때까지는 써보지 않을까 추천합니다. 집에 핸드워시를 두신다면은. 그리고 지금 좀 촉촉하게 젖어있는 페이스 헤일로입니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메이크업을 이렇게 한 번에 싹 지워준다. 뭐 이걸 이렇게 막 했는데 여기를 막 지워준다. 물만 묻혔는데 메이크업 리무버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로. 근데 저는 이거를 세안할 때 쓰거든요. 그 목적으로 정말 추천합니다. 메이크업 리무버로서는 저는. 왜냐면 이걸로만은 아무래도 뭔가 불안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원래 클렌징 오일을 쓰니까 클렌징 오일로 유화를 다 이렇게 싹싹싹 하고 나면 뭐 유화하고 물 세안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클렌징 오일들도 왠지 조금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걸로 싹 해주면 아 개운. 그리고 뭔가 매끈한 느낌은 아닌데 저는 물 세안을 자주 하다 보니까 물 세안만 하면은 얼굴에 계속 뭔가 이 기름 막이 한 겹을 날 감싸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 위에는 내가 뭐 스킨을 바르건 뭘 하건 아무 소용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이걸로 그냥 자고 일어나서도 그냥 세안하면은 유막이 좀 벗겨지는 느낌? 깨끗해진 느낌?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이렇게 수건 같은 재질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각질 제거가 계속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나는 너무 민감성이고 건성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계속 문지르는 모션을 하는 거니까 비추하지만 저처럼 뭐 지성이시고 뭐 피지 분비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는 이거 되게 추천합니다. 코 이런데 뭐 오돌도돌하게 화이트헤드가 자꾸 잡히고 불편하고 그런 게 좀 덜해지는.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7,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쯤 써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물건입니다. 우리의 친구 김꽃비 배우가 집에서 노래방 마이크를 너무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걸로 노래 불렀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 집에 내가 하나 가져야겠다 해서 엄청 리서칭을 한 후에 샀습니다. 산 지 좀 됐어요. 좀 소리가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가격대는 최대한 뭐 낮으면 좋긴 하겠지만 너무 싼 것보다는 오래 두고 쓸만한 적당한 가격대를 찾자 하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거랑 뭐랑 다 해가지고 39,800원짜리 노래방 마이크를 사버렸습니다. 펜톤이라는 회사의 노래방 마이크 39,800원. 그리고 제가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했던 게 자고 일어나서 한 두 곡씩 계속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그냥 잠긴 채로 노래를 한 두 곡 딱 때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개운하고 뭔가 괜히 좀 흥이 둠칫둠칫 나는 기분으로 하루를 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좀 그런 게 키면은 블루투스 모드라고 엄청 크게 나와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봐봐요.
Bluetooth mode. 조용히 해. 아. 우와. 우와. 사람은 모르잖아. 그리고 이게 여기가 다 이렇게 색깔이 계속 변하거든요. 지금 약간 밝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어두울 때는 꽤나 현란한 효과를 내주는 마이크입니다. 그럼 불러보자. 노래 뭐 부르지? 당신을 바라보는 내 눈빛을 알잖아요. 안 보여요. 왜 못 본 척 하냐고요. 넘어지진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그 모습이 찰랑대네. 사랑이란 한 잔 술이던가. 진짜. 네 거야. 아, 네 거야? 저 진짜 1가정 1노래방 마이크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흥이 나고 뭔가 날 다독여주고 싶을 때 좀 다독여주는 노래도 한번 부르고 그리고 괜히 이게 되게 약간 뻘쭘하거든요. 혼자 내가 이걸 보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게 되게 막 어색해서 웃겨요. 그게 웃김으로 하루 시작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날 믿고 한번 사보세요. 시중에 있는 좀 싼 거라도 한번 사보십시오. 추천합니다. 이게 제 5월 추천 짜잘짜잘한 물건의 끝!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짜잘짜잘하고 아무런 연관도 없었죠? 근데 그냥 이렇게 가볍게 가끔씩 몇 월에 사봤는데 괜찮았던 물건 소중한 혹은 진짜 뭐 나중에 뭐 2018년에 샀던 물건 중 이건 사지 말았어야 했다 뭐 이런 거 찍을 수도 있겠죠. 진짜 솔직히 뭐 많지. 조금 무서워서 그렇지. 일단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무언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